세상이 병들고 사람들은 곧 모든 게 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It has been claimed that CW7 is the answer to global warming. And we are witnessing it. We are witnessing what can only be described as an avalanche of a new dawn. Today will forever be known 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our long crisis, the end of our suffering and of our fear, the end of the tyranny that is global warming. Goodbye, global warming. This is the end. ...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곳곳에 불어닥친 추위로 모든 것은 다 사라져갔다. 집도, 풀도, 공기도, 햇빛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길을 떠났고 설국 열차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지구의 미래를 예측했던 혹은 우연이든 저 커다란 쇳덩어리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숨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사람들에게는 기차에 타거나 얼어 죽거나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선택받아 기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소외되고 얼어붙어 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군인들의 총구 앞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기차에 타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잔인한 풍경이 펼쳐졌다. 군인들을 뒤로하고 기차는 출발했고 그건 세상의 마지막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내 이름은 요나. 올해 17살이다. 이건 내 아버지와 그 친구들에 관한 아주 짧은 이야기.